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뒤 동해안 백사장에 어른 키 두 배가 넘는 절벽이 생겼습니다. 높은 파도로 갑작스레 모래가 침식되면서 생긴 일인데 해안 구조물들이 쓰러질 것처럼 그대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북쪽의 사근진해수욕장. 수백 미터 길이의 백사장이 크게 깎여 나갔습니다. 인근의 순긋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사근진부터 순긋해수욕장까지 백사장이 쓸려나가 폭이 크게 준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높게 쳐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는 지나갔지만 동해안에는 이렇게 여전히 높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사장이 크게 깎여 나가면서 제 키 두 배만큼의 절벽이 생겼고 해안가 구조물들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에 나와 있는 수상안전요원들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고선 일어나니까 저렇게 한 번에 확 깎여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깎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거의 절벽처럼 이제. 해수욕장 개장 기간 마지막 주를 맞아 동해안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백사장이 많이 깎이고 되게 이게 절벽도 생기고 파도도 많이 거칠어서 좀 실망했어요. 강릉 사근진해수욕장과 순긋해수욕장일 때는 지난해에도 침식이 발생해 임시로 모래를 메워놨다 이번에 또 침식이 발생한 곳입니다. 강릉시는 일단 해당 지역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고 조만간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